밖에서 이런 준비를 하는 것을 모르는 박근양과 이효원은 열연을 펼치는 중.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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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콧소리가 나자마자 조용히 빠르게 촬영장을 빠져나오는 이효원. 어디를 가라 했더니 꽃다발을 들고 다시 등장. 네, 고맙습니다. 많은 배우들과 스태프들의 축하 속에 마지막 연기를 마치고 촬영장을 나오는 박근형. 그간 함께한 시간 덕분에 많이 아쉬울 것 같은데.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연락 드릴게요. 이렇게 공식 일정이 끝난 마치 하셨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섭섭하지. 더 하고 싶은데. 작가 우재형을 못하겠네. 지금 한 가지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후배 연기자들한테 이제 좀 이렇게 한마디씩 좀 해주세요. 아니요, 다들 열심히 잘하고 있으니까요. 그냥 너무 걱정 안 해도 될 거예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어요. 더운 날씨에 진행되는 촬영 현장. 그런데 유독 손연주 씨가 김민숙 씨의 옆에 붙어서 부채질을 해주고 있는데. 이거 근데 이게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잠깐만. 여자 있나요? 쉬지 않고 부채로 김민숙 씨를 붙여주는 손연주 씨의 모습이 훈훈한데요. 손연주 씨가 계속해서 옆에 와서 부채질을 막 해주시더라고요. 원래 그렇게 촬영장에서 되게 그렇게 싹싹한 후배인지. 제가 원래 손연주 씨 팬이었어요. 이웃집 앤수를 같이 한 게 첫 작품이었는데 그때부터 되게 친해요. 그리고 안녕하세요. 바로 이 장면이 드라마 속 첫 만남. 우리 사장님이죠. 같이 만날 수 없는 상황에 그 지금 있거든요. 근데 장례식을 빌미로 같이 만났으니까 오랜만에 또 얘기도 좀 나누고, 옆에서 제가 덥다 그러니까 부채질도 해주고 그러네요. 되게 정말 싹싹하기도 하고 진지하기도 하고 연기를 정말 뭐라 그럴까, 고민해서 열심히, 누구나 다 그렇겠지만 아무튼 굉장히 그 자기를 다 던져서 하는 친구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화면을 보고 있어요. 말이 너무 길다. 근데 어쨌든 제가 좋아하는 후배예요. 네. 지도 날 좋아하나 봐요. 그러니까 옆에서. 네. 손현주 씨가 있는 촬영 현장은 웃음이 끊이질 않는다는데. 멀리만 가셔야지. 그래서 힘든 촬영도 즐겁게 진행할 수 있다고. 네. 오케이. 많은 배우들과 스태프들이 힘을 합쳐 만들고 있는 황금의 제국. 앞으로를 더 많이 기대해 주세요. 황금의 제국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 손현주입니다. 7월부터 시작해서 아마 9월까지, 9월 말일까지 아마 촬영을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한테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만들겠습니다. 모든 스태프분들, 배우분들 열심히 방 안에서 TV를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촬영하고 있습니다. 재밌게 봐주시고요. 늘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가족과 함께 선풍기 틀어놓으시고 시원하게 저희 드라마에 몰입해 주시면 저희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끝까지 잘 지켜봐 주시고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의 제국을 사랑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제 앞으로 더 재미있어질 거라고 저희 배우들도 기대하면서 촬영하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10회를 많이 많이 시청해주시고.